보마. 자, 그러면은 야, 기분 좋게 자, 오늘은 고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지사항인데 왜 중요할까요? 정세 팀장님. 네? 고지사항.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그렇죠, 보험금. 근데 고지사항은 제가 여기 본 대로 치아보험이나 오늘 장기 건강보험 해줄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고지사항은 설계나 마다 다 틀려요. 왜 틀릴까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근데 A라는 설계사, B라는 설계사, C라는 설계사는 이 사람은 고지해도 되고, 이 사람은 고지 안 해도 되고, 큰일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줄 자신이 있으면 고지 위반 하지 마세요. 내가 받아줄 자신이 있으면. 내가 근데 책임지지 못할 거면 원칙적으로 하세요. 저는 정답이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원칙적으로 다 고지를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설계사는 고지 굳이 안 해도 된대. 그러면 당신이 보험을 줄 거고 나중에 보험 사고가 터져서 당신이 확신을 지게끔 해줄 수 있으면 당신 시킨 대로 할게. 근데 저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면서 이거는 솔직히 고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막 고지를 해야 된대.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 다른 분들은 고지를 해야 된대. 근데 고지라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던가 아니면 부담보 아니면 거절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왜 고지하세요? 근데 보험왕님은 그거 고지 안 해도 되니? 예. 왜냐면 저도 원칙적으로 하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그 고지사항은 오늘 딱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2011년도에 그때 2012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전에 고지사항과 그 이후의 고지사항, 지금 현재 고지사항, 그리고 3.25 고지사항, 그리고 치아보험 고지사항, 요 네 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고지사항이 왜 중요하냐면 고지사항에 따라서 이 설계사가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아요. 네, 정확하게 고지한 게 나아요. 근데 또 웃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지를 나는 원칙적으로 했어. 그런데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고지하는 사항과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받는 사항은 별개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상과 직원이랑 싸울 때나 아니면 손해랑 싸울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 고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걸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에, 오래전에 일했던 설계사분들은 과거 고지사항이 연연을 해요. 근데 지금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11년 전에 고지사항은 어떻게 했냐면요, 과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똑같아요. 최근 1번 똑같아요. 뭐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냐,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소견, 여기서 말하면 있죠, 질병 의심소견이나 의사부터 진단서 또는 발급하는 경우, 그리고 투약이나 의사부터 처방. 그러니까 헷갈리신 게 뭐냐면 나는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안 먹었어. 근데 그거는 그 고객 사정인 거고 약 처방을 받았잖아. 그러면 증거자료가 남는 거예요. 나중에 고지할, 고지사항이나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나 조사 나올 게 당신은 처방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내용은 의심소견, 치료, 확정 진단 모두 다 고지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1번 똑같아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네, 글씨 못써서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초짜랑 고수랑 여기서 구분이 돼요. 뭔지 아세요? 예를 제가 3개월 이내에 무조건 가야 되잖아. 제가 여기서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어. 감기로 갔어. 그 감기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3개월 이내에 갔으니까 나는 고지사항이야. 내가 치질이든 수술이든 입원이든 뭐 머리가 아파 두통으로 갔든 3개월 이내에 다 고지사항이야. 그죠? 근데 의심소견이 있어요. 의심소견. 팀장님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제 고혈압 쪽 의심 증상이 있는데, 아니면 당뇨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혈압 진단, 고지혈 진단,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지사항도 나중에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것도 경험이나 내용이 중요해요. 뭐냐면 같은 고혈압인데 아니면 같은 대장 농종인데 같이 고지를 했어. 근데 누구는 2년 부담보가 나오고 누구는 정기간 부담보가 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지사항을 어떻게 유도를 있게 고지를 하냐. 그러니까 고객은 말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계사가 고지할 때, 왜냐면 전산에 고지하는 건 누가 해요? 설계사가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도를 있게 고지하겠다 틀린 거예요. 저는 신단지를 나중에 올릴 때도 뒤에 잘 부탁드려요. 묵게 표시 두 개 이렇게 보내거든요. 솔직히 묵게 표시 두 개 뭐 스마일 이런 것도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언더라이터도 자기네 심사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예전에 정말 중대한 질병도 제가 고지했는데 넘어간 적이 있어요. 얘가 봤을 때 그 언더라이터 실수인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인수가 되고 보험 청구했을 때 해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인수를 해줬으니까 보험금은 지급이 돼야 돼요. 그쪽 잘못이니까. 그쵸? 자, 1번에서 보면은 잠깐 함정포로 빠졌는데 질병 의심부견이나 올지 뭐라고 나왔어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예요. 그러니까 산부인의 병원 갔어. 당신이 고혈압 의심 증상이 있는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안 받았으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1번 이거 의심 질병 의심도기나 진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요. 근데 많은 설계사들이 그걸 고지 못해 고지해. 그러면은 고객이 불이익을 받겠죠. 네. 고혈압이나 고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지대성과 부담부 잡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혈압은 뭐 부담부가 없죠. 고혈압은 합병증이 무서운 거지 그 자체적으로 병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할증이 되겠죠. 네. 그럴 때는 무조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요. 대부분 소견서 몰라요. 여기까지 아시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는 현행은 어떻게 됐죠?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전제, 수면제, 각성화제, 진통제. 여기서 혈압 강화제나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각성제나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돼요. 네? 여기서 뭐 혈압 강화제 아니면 신경안전제 요거를 고지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는 2번에 뭐 있냐면 요 2번에 이 내용은 없어요. 없고 바로 5년 이내로 넘어가요. 5년 이내. 네. 5년 이내로 넘어가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3번. 최근 1년 이내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작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 재검사. 중요한 건 추가 재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뭐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보험 가입해요. 그러면 2019년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이때는 뭐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위 용종을 뗐어. 아니면 그건 수술이죠. 내가 뭐 검사를 했는데 이걸로 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서 추가 재검사를 1년 이내에. 근데 이게 2년이나 3년 됐으면 고지사항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예, 추가 재검사.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운 게 MRI 찍었어.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을 찍었어. 뭐 유방을 찍었어. 근데 어떤 섬유선종이나 어떤 용종이나 작은 군종이 생겼어. 근데 그걸로 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인데 딱 한 번에 갔는데 검사를 했어. 그게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고지사항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대부분 1년 이내에 작은 근종을 알았기 때문에 고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작은 근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거했으면 3년이나 2년 부담부가 나오고 작은 근종이 있으면 정기가 부담부가 나와요. 언젠가 그걸 띄워야 되니까. 위도 똑같아요. 위 용종인데 안 띄웠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정기가 부담부가 나와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수술했으면 2-3년밖에 정기가 부담부가 안 나와요. 정기가 부담부는 뭐예요? 평생 보장이 안 되는 거. 근데 보험 약관서 뭐라고 있어요? 5년 동안 치료율이 없으면 또 다른 질병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치료율이 없으면 5년 지나서 보험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어야 돼요. 1년 부담부, 2년 부담부는 뭐예요? 그 기간 내에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보장이 안 됐다고 보험료를 인하되거나 뭐 할인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조건 부담부예요. 부담부는 두 가지예요. 뭐죠? 기간 부담부. 또 하나는 부위 부담부. 뭐 우아지, 자아지, 뭐 척추 부담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담부는 그 두 가지예요. 문제 아시겠죠? 고지사항 매우 중요해요. 자, 4번.
학원이 가장 많이 걸리죠? 최근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뭐죠?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에요. 약복용. 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말 그대로 뭐예요? 입원, 수술, 그 단순해요.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약복용. 이 7일 이상은 무슨 뜻일까요? 7일 연속이 아니에요. 5년 이내에 계속해서. 한 질병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두통으로 5일간 치료받았어. 그리고 2일 동안 배가 아파서 왔어.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부위가 틀리잖아요. 한 질병에 대해서 7일이에요. 한 질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5년 동안 합쳐서. 근데 많은 분들이 5년 동안 내가 몇 번을 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은 연말정가 간소화 서비스 있죠? 구세청 사이트. 거기 들어가면 내가 5년 내에 무료비 공제, 거기 보면 병원에 몇 번 가는지 나와요. 근데 원칙대로 솔직히 고지한 사람 제대로 없죠. 왜냐? 자기도 몰라. 몇 번을 갔는지 5년 이내에. 통원치료 자잘하게. 근데 이 고지사항을 왜 하는 걸까요? 고지사항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밀접한 관계가 있냐 없냐. 이 보험금 청구할 그 부분과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그걸 속이고 가야겠냐? 아니면 속이지 않고 가야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네. 문제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예전보다 뭐라 어떻게 됐냐면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얘들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건 똑같아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MRI, 그 다음에 X-ray 그 의심소견이 있냐. 찍고 어떤 의심 증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냐. 이 부분이요. 4번이랑 여기 2번이랑 뭐가 틀리냐면요. 5년 이내에 MRI나 X-ray 찍었어요. 근데 폴립이나 용종이 알게 됐어. 그 고지사항이에요. 근데 이때도 고지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재검사고요. 5년 이내에는 2번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 아니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MRI나 X-ray에 찍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상 소견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고지사항이죠.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유병자보험 많이 가입하죠. 325. 325는 뭐예요? 말 그대로 3. 2번 없어. 2. 5. 어떻게 되냐면, 최근 3개월 이내 맞아. 두 번째 뭐예요? 2년 이내에 2번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뭐예요? 암. 암 기억력만 안 돼요. 기억력만 아니면 가입이 돼요. 3, 2, 5. 이게 유병자 보험이에요. 3, 2, 5. 네, 이것만 돼요. 네. 근데 유병자 보험이 장점이 뭐예요? 일단 부담보가 없어요. 부담보가. 근데 일반은 유병자 보험은 한 20%에서 30%는 비싸요.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근데 일단 부담보가 없어. 부담보가 없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3개월 전에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백내장을 하래요. 근데 3개월 지났어. 그러면은 고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아니니까. 근데 3개월 지나서 그냥 가입해요. 그 3개월 있다가 백내장 수술하면 돈이 나와요. 왼쪽 오른쪽 100만원씩. 유병자고 요즘 양안으로 20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표준치는 어떻게 돼요? 백내장 진단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이내에는 안 걸리겠죠? 근데 1년 이내에 검사할 경우에 추가 재검사. 이 부분이 걸리겠죠? 네. 이 사람 아까 그 위장약고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네. 위장약고 5년 동안 계속 끊은 건 아니지? 같이, 다이어트가. 얘도 같이? 예, 예, 같이. 예, 예, 같이. 예. 네. 그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 잠깐만. 그래서 일반 보험을 그렇게 하면은 백내장 눈줄이 어떻게 돼요? 부담보 나와요. 네. 보험료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일반 보험이랑 건강보험, 일반 보험이랑 유병자 보험이랑 비교해서 같이 해야 돼요. 일반 보험은 장점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근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담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할증이 될 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가 없는 대신에 그냥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야. 20, 30%. 유병자 보험이 비싸긴 하지만 일반 보험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어. 이거는 할증이 더 큰 폭으로 될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있으면 할증 폭이 더 커요. 그 차라리 유병자 보험이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담보다 두 가지를 다 신설해 먹어봐야 돼요. 뭔지 아시죠? 모르면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3.1보험이 났죠? 초간편. 초간편은 뭐예요? 3개월 이내 병원간 적이 있냐?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냐? 3.1보험. 이 보험은 보험료 더 비싸겠죠? 3.2.5보다는 보험료가 비싸겠죠? KB손해보험은 뭐가 있어요? KB손해보험은? 3.3.5가 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아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니까 이게 좀 더 넓죠? 고지상이. 근데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게 335 보험이라고 해요. 입원 수술. 네. 근데 5년 이내에 암 기왕료. 335 보험. 네. 이게 가장 좋은 건 일반 표준체 보험. 그 다음에 335 보험. 그 다음에 325 보험. 그 다음에 31 보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한 사항 있어요? 아, 제가 아까 갱내장 수술한 거.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1년에 걸리는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한 거니까는 아 백내장 말고 백내장 의심 증상. 아 그러니까 의심증상. 당신은 수술해야 된다. 네. 아. 그러면은 3개월 전에 그러면은 그 일반 유병자는 고지사항이 아니잖아. 3개월 지났으니까 그 가입하고 수술하는데 문제 없다. 근데 일반 건강보험 어떻게 돼요? 3개월 지난 전적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았으니까 고지사항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지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보가 나오겠죠? 부담보가. 예.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할 때. 네네. 이게, 일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가 이런 거 45년 동안. 7일. 그리고 7일 동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 예, 감기나 이런 거는 그냥 고지해도 큰 문제 없어요. 예. 좀 심한 것도 있잖아요. 감기 이런 거 그냥 누구나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염 같은 거 걸리면 많이들 걸리잖아요. 네네. 그것도 고지하면 되죠. 신경장염 이런 거. 예, 고지하면 되죠. 네. 그거는 예, 문제됐잖아요. 이제는 안 되죠. 네네. 여기서 말하는 거 7일 이상이라고 한 거 계속해서 7일 이상은 얘네들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뭐냐면 뜸은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달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설계사들마다 틀려. 내용이.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상과 집안이라면,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 보험요, 고지사항은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네. 외국에는 선의의 고지, 우리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안 해. 왜냐, 우리는 보험 타먹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쪽도 맞지만, 그쪽은 우리처럼 인식 자체가 틀려요. 외국 사람들은. 왜 보험 받으려고 왜 고지 위반해? 뭐, 당연히 도덕적으로 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지를 하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보험 받을 때 문제 없겠다. 그런 부분에서 고지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치아보험 할게요. 치아보험은 정말 쉬워요. 그냥 딱 세 가지예요. 1번, 뭐죠? 틀리한 적 있냐? 여부, 틀리 여부. 2번, 이것도 치아보험도 설계사들마다 말이 다 틀려. 자, 2번, 최근 1년 이내에, 예, 여기 중요한 건 충치예요. 충치, 치아 우식증으로. 네. K02. 네. 이걸로 인해서 충전치료나 보철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냐? 뭐,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판단한다고 진단을 받았냐? 이때들이 뭐겠어요? 당신 충전치료가 뭐예요? 충전. 충전치료나 보철치료. 예, 이렇게 있잖아요. 충전치료, 보철치료. 이게 충전치료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충전이네, 충전. 충전치료가 만약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보존치료 같은. 인내, 온내, 아말감, 뭐, 크라운. 그런 거.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네. 이거를 했냐? 했을 경우에 고지만 하면 돼요. 근데 보험사마다 틀려. 근데 거의 모든 보험사가 라이나 생명 약관이나 고지사항을 따르고 있어. 왜냐? 라이나 생명이 역사가 길고, 치아보험 먼저 났기 때문에, 얘네 약관을 비슷하게 써요. 고지사항은 약간 좀 꼬여놨는데 라인업 가장 심플해요. 얘네 걸 보고 써요. 근데 1번 틀려적이냐 2번 보존치료나 충전치료 했냐. 예, 고지만 하면 가입이 돼요. 치아보험은 부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고지만 하면 가입이 돼요. 근데 치아보험은 뭐예요? 영구치기. 영구치가 있어야 돼요. 영구치가. 영구치가 없으면 안 돼. 홈쇼핑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된 게 뭐냐면요. 나 치아가 영구치가 없는데,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임플란트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빼고 박아야 보상이 돼요. 발치 기준이에요. 빼는 날짜가 1년 전이냐 2년 전이냐 이것에서 50%냐 100%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영구치가 없으면 안 된다. 영구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보조치료는 충전치료는 가입해도 돼. 근데 보조치료는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왜냐? 유치가 있는데 유치가 빼고 나중에 영구치가 되잖아. 근데 유치 빼고 바로 임플란트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조치료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상담하다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어른이 된대요. 유치가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라고 하던데? 뭐 결손이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영구치가 안 빠지고 다 유치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임플란트 보험이 가입해 봤자 의미가 없다. 왜냐? X-ray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영구치인지 유치인지 알아요. X-ray 사람이. 왜냐? 이건 팁인데요. 치아보험 보험청구할 때는요. 보존치료와 보철치료가 있죠.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요.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청구 양식서가 있어요. 기본 인보험 청구 양식서, 뭐 이름 주민번호 넣고, 뭐 통장번호 넣고, 또 하나는 덴탈 치료 확인서가 있어요. 이거는 원장님이 직접 써주는 거예요. 뭐 임플란트 몇 개, 크라운 몇 개, 질병 분류 코드 넣고 여기 밑에 지금 딱 찍고 보험 청구하면 돼요. 근데 보존 치료는 요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보존 치료는 요 거와 플러스 그 뭐야 엑스레이 혹은 파노라마 사진 정과 후가 있어야 돼요. 치아 있을 때와 빼고 나서 박았을 때 엑스레이 정과 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나 초진기록지 여러 가지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보조치료비가 나와요. 보험청구할 때. 그래서 엑스레이 사람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잔존치근인지 아니면 영구치인지 유치인지 알 수가 있다. 이해하시죠? 자 3번 마지막 요것도 중요해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옆에 가로 뭐라고 있죠? 잇몸병,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를 하나 이상 발생, 자연치를 한 개 이상 뭐예요? 발치. 그러니까 잇몸병이나 풍치로 해서 자연치를 발치했으면 고지사항이에요. 뭔지 알죠? 그냥 잇몸병이나 풍치만 있으면 고지사항 아니에요? 발치를. 왜? 잇몸병이나 풍치 같은 경우는 하나 빠지면 옆에 와르 다 빠진대요. 그래서 매우 무서워요. 풍치나 잇몸병은요. 예. 그리고 옆에 뭐라고 있어요? 치주수술. 옆에 가려열고 뭐라 했죠?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적이 있냐?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치조골, 뼈이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 고지사항이 아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3년 전에 크라운을 했어요.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건 크라운 3년 전에 한 거, 1년 전에도 아니고, 5년 전에 크라운 했던 거, 잇몸병이나 풍치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잇몸병이나 풍치로 자연치를 빼면 고지사항이고 안 빼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해야 된다, 했다, 고지사항이에요. 여기서 1번, 3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치아보 1번, 3번. 2번에 고지해서 상관없는데 1번, 3번은 무조건 부작용이다. 이해하셨죠? 틀리는 왜 아예 할 게 없으니까 치료 아니죠. 그런 경우 있죠. 치아도 틀린도 부분 틀리가 있잖아요. 네. 양쪽에 걸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틀리가 모두 문제가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릿지와 똑같은 거예요, 브릿지랑. 아니, 틀리라는 게 어차피 치아보험이라는 있는 이빨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지, 없는 빠진 이에 대해서. 그게 보상 아니죠. 근데 틀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틀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야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틀리지 않잖아요. 그것만 보상해 주고. 그 틀리려면 다 고지상에 꼭 가입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시야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틀리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지다, 그래서 고지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자, 그러면은 시야본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브릿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너무 아파. 그 보험처분 나올까요? 당연히 고지다는 아니겠죠. 5년 지났으니까. 그 보험이 나올까요? 브릿지? 브릿지가 뭐예요? 아, 제가 그림을 못 본데.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보상이 안 돼요. 영국 없으니까. 이 양쪽 건 거 있잖아요. 요거는 크라우이드 아니면 임플란트 다시 하게 되면 보상이 돼요. 네, 이거 두 개. 근데 브릿지 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이게 나중에 문제가 100% 나와요. 흔들리던가 문제가 돼요. 이거 크라우나던가 임플란트 해야 돼요. 네. 요즘에 브릿지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기술력이 딸렸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차라리 여기만 임플란트 하면 되지 요거까지 하면 둘 다 망가져요. 크라운도 똑같아요. 10년 전에 내가 크라운을 했는데 지금 빠졌어. 예, 지금 빠졌어. 근데 막말로 내일 치아보험에 가입해. 근데 병원에 안 갔어. 근데 빠지지 안 빠지지 모르잖아. 병원에 안 갔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입을 했어. 그 1년 꾹 참고 1년 있다가 치아보험은 크라운이 1년 이후에 100%잖아요. 1년 이후에 병원 갔어. 그때 빠졌다 그냥 거짓말했어. 그럼 보험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또 모럴 리스크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증명을 못해. 의심은 가는데 증명을 못해. 만약에 내가 어저께 뭐 싶다 부러졌어. 이거 이제 해야 돼. 근데 치아보험 가입하고 3개월 있다 가도 3개월 후에 부러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겠죠. 근데 의사나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 부러졌는지 언제 된 대충 안 돼요. 치아 상태를 보니. 네. 이해하셨죠? 치아보험은 아까 세 개만 하면 돼요. 틀리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으로 보초이나 보존치료 받았냐,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증에서 자격치 하나에서 발치하던가 아니면 치주술이나 잇몸투두를 받아낸다고 권유를 받았냐, 이게 고지사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고지사항에 해가지고 고지사항에 의한 고지 위반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고지 위반. 아, 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는 이제 이를 뺀 발치 기준일이 정의가 되는데 네. 그러면 크라운을 하기 전에 뭐 신경치료나 그때 진단, 진단식이요. 진단식. 아, 진단이에요. 네. 네네. 네, 진단식. 그렇죠? 원래 임플란트도 발치 기준인데 요즘에 모든 보험사가 진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쟁에서 싸우면 이겨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죠? 제 고기 중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 면책이잖아요. 90일 동안 보상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기 자비로 충치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옆에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네요. 근데 그 임플란트를 1년 후에 빼고 보험 청구했는데 보험에서 돈 안 나온 거야. 왜 발치기인데 왜 안 나오냐. 90일 전에 벌써 진단 받았잖아. 빼야 된다고. 그게 못 줍니다. 이게 약관에 발치기 중인데 그게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는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능력에 따라 보험금이 자후 지급이 돼요. 그 이거는 그래서 보험 설계사 주장인데 우리 보험 설계사가 왜 욕먹어요? 아싸리 처음부터 입사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가입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힘드니까 이제 퇴사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고학계약 되잖아요. 담당자 없잖아요. 누군가 배정이 됐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해줄까요? 관리 제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말자고요. 저도 14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법 면대에, 이제 FC들이 적어도 3년 정도? 그리고 기존 고객이 한 3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먹고 산 데 시장 없어요. 소개차 다 와요. 근데 이때까지 본부장님이 저 힘들어요. 기비 주세요. 고객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면 그 고객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보험요, 소개 시장이에요, 소개. 소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이렇게, 말 그대로 AS. 우리가 삼성전자 비싼데 왜 사요? 나중에 AS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니까. 서비스가 편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블을 되게 싼 거 사죠. 그렇잖아요. 저희는 사후 관리 잘해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세일즈처럼 자동차 시세 한번 해주고 타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형화된 상품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보험 청구.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보험 청구 오잖아요. 바로바로 해드려요. 바로바로. 왜냐? 아, 이 사람은 보험금 청구 되게 잘한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7년도 그 고객 또 지금까지 유지 잘하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실손보험 멀리맞지 없는 자본 돈 안 된다고 등하시죠. 제가 2007년도에 입사할 때 한 분이 실손보험 2만원짜리 가입했어요. 그분이 14년도에 결혼을 했네. 그리고 자녀가 나왔어, 두 명. 얘도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가입하죠. 이분 친정, 형제자매, 이분 시댁, 본인 거, 밑에 동생 거, 올케, 아니 뭐, 이렇게 위에 형부 다 가입시켜요. 이 한 명 끼는 내가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소개요, 소개. 근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보험 나 가입할 건데 주변 괜찮은 사람 있어? 이게 보험왕인데 너 관리 너무 잘해. 이 사람한테 한번 컨설팅 받아봐. 설계 받아봐. 이렇게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삐지삐지라고 하면 누가 소개시켜줘요? 괜히 아 저 왜 저 사람 소개시켰어? 그 다음 막 연락도 안 되고 보험 가입할 때는 막 초회보험료 대신 막 선물 막 끝까지 잘 준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막 와 그 사람한테 하지마. 다 약해. 이러니까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만큼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설계사들 1년, 2년 고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고객이 적어도 100명에서 300명은 생겨요. 그러면 이 중에서 소개나 어느 정도 받아야지. 못 받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잘하는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들을 돌아보고 항상 연락을 해요. 근데 못한 사람들 항상 신규만 찾죠. 신규만. 그 우리는 보험은 연구 소개 시장이다. 네. 자, 고지 위반. 자, 고지 위반은 노골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어. 고지 위반했다고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기죄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고지 위반에서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지 위반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친구 어머님이에요. 이게 한 4년 전인데 그 어머니께서 요구르트 뭐죠? 요구르트 그 거기서 일하세요. 예, 장사하시는데 상해 급수가 상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유형자본도 없었어. 고혈압, 당뇨 그리고 막 수술을 몇 개 했어요. 그래서 고지해서 다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니까 내가 친구야 우리 어머니였으면 내가 고혈압 당뇨 이거 고지 안 했다. 고조하자 가입 안 된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와 그 다음에 암진단급 골절 2번 해가지고 그때 15만원에 가입을 시켜줬어요. 네, 제 실력된다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지나가다 교통사고 크게 와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후유장애로 5천만원 받고 고지 위반으로 해지가 됐어요. 해지. 3개월 보험료 45만원이에요. 그 이분한테 이득이 아니에요? 물론 아픈 사람한테 이득이냐고 말하면 웃기겠지만 5천만원 받았잖아요. 원칙적으로 고지했으면 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보험금이 나왔어. 왜냐? 그 부분에서 고지 위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냐면요. 고지사항은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그 보험금 청구 청구할 때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해든 어떤 목적으로 청구할 거 아니에요? 상해든 질병이든 이런 게 제가 손상한대요. 질병이든 이거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고혈압에 당뇨나 고지 위반인데 나중에 뭐 당뇨에서 족부 이쪽 뭐 잘라야 된다던가 뭐 심해져가지고 고혈압으로 아니 당뇨로 당뇨 만박에도 뭐 실명이 되던가 보험금 청구했으면 보험금이 안 나왔어요. 왜냐 보험금 고지 위반했던 그 내용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 그 내용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급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상해는 어떻게 돼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상해의 약관은 어떻게 되죠?
우연적이어야 돼요. 우연적. 우연적. 외래, 약관 없이 있는 상해의 정의는 외래적이면 더 우연적이면 더 필연적이어야 돼요. 상해. 가다가 넘어졌어. 이게 고려 당뇨나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근데 고지반은 인과, 아까 인과관계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지 사유, 고지반에서 해지 사유. 네, 아까 이제 맞죠? 아, 해지 반대로 해지를 못할 때, 해지 못할 때, 해지 못할 때 뭐 있죠? 약관에 나와 있어요. 보험회사가 고지반 날로부터 1개월 지났을 때, 예, 지났을 때. 1개월 이내에 고지사항, 고지반 알았어요?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못하면 해지를 못해요. 신경 잘 하시네요. 또 하나 뭐 있죠? 계약 체결로부터 3년. 계약 체결.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계약 체결. 보험가입하고 3년 동안 지나잖아요. 그 고지반 할지라도 해지를 못해요. 강제 해지를. 보험회사가. 예, 뭔지 아시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2년. 2년에 건강검진. 그리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을 때, 발생하지 않을 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보험가입을 했어요.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고지반 알아도 해지 못하고요. 보험금 청구하는 그 건수가, 청구 이력이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어떤 뭐 의심동기에나 어떤 뭐 청구한 게 없을 때 2년이 지나면 고지반 탈자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이분은 저희 친구 어머님은 해지가 됐죠. 왜냐? 2년이나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인과관계 없어서 보험금 나갔지만 아까 전에 그 인과관계는 보험금 지급 여부고요. 이거는 해지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고지반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미처 만약에 몰랐다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2010년인가 그때 전에는요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됐죠? 해지가 되면요 여태까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 돌려줬어요. 받아. 기납입 뭐, 보험료 받아.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 고지반 위반하고 가입해. 어차피 나중에 보험금 안 나오면 납입했던 보험료 다 돌려줘. 적금 본다고 생각해. 믿자 본전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했어요. 이거 너무 악용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하죠? 해지 환급금 기준을 줘요. 해지 환급. 해지 환급 뭐 보장되니까 진짜 거의 안 되겠죠? 이 기준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지반 안 하고 하셔야 되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궁금한 사항 있어요? 고지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덥기도 하고 뭐 지금 밥 먹고 나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데 일단은 오늘 고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뭐죠? 약관을 두고 약관, 특약 한 제가 봤을 때 50개나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중대한 것만 그것만 제가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체결할 때는 노론으로 된 것을 취약한 분이신가요? 네. 혹은 뭐 다른 솔직히 보험은 반드시는 없어요.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큰 것들 그죠? 그 흔한 것들 노멀하게 우리가 쓰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설계할 때는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대략적으로 해서 뽑아줘요. 그래서 고객이 네. 저는 이런 거 담보가 있는 것 같은데 넣어주세요. 아니면 그거 빼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류별로 그렇죠. 예, 예. 그건 뭐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몇 가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종류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그거예요. 우리가 뷔페집에 가면 우리가 눈맛을 맞게끔 하잖아요. 그건 아주 그걸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먹는 게 있다. 그렇죠. 잘 먹는 게 있으니까 그 위주로 인기 있는 거 위주로 해드리고 나머지는 추가든 삭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잘
잘 먹는 걸 먼저. 네. 오늘은 고지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